국민 모바일 야구 게임 마구마구 2014 포 카카오의 시즌3 업데이트가 실시되면서 기존 유저들이 환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13년 4월 서비스를 시작한 마구마구 2014는 국내 모바일 야구 게임 최초로 누적 다운로드 수 700만 건, 구글 플레이 최초 매출 1위를 달성하는 흥행 기록을 세운 바 있고요. 출시 후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많은 유저들한테 사랑을 받는 장수 게임이라고 합니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NC 다이노스와 KT 위즈 구단이 싱글 모드에 새롭게 등장했는데요. 이로써 이용자들은 2015년부터 시작하는 10개 구단 체제의 프로야구 패넌트 레이스를 마구마구 2014에서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기존 최상위 등급인 엘리트 카드를 뛰어넘는 마스터 카드도 추가됐는데요. 이승엽, 김광현, 윤성민 선수 등 우선적으로 선보인 유명 선수 30명의 마스터 카드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특정 카드들을 모아 교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편 이번 업데이트를 기념하는 출석 이벤트도 10월 1일부터 2주간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 MLB 레전드 카드, 엘리트 보존권, 마구볼 100개 등 최고급 아이템이 제공되고 특히 이벤트 기간 중 7회 이상 게임에 접속하는 이용자들에게는 구단을 선택할 수 있는 엘리트 카드를 선물한다고 합니다. 더욱 편리하고 새롭게 변화된 마구마구 2014 포카카오. 새롭게 출시된 팀들과 승부를 겨루며 내년 시즌을 미리 예측해보는 재미도 쏠쏠할 것 같습니다.